네, 안녕하세요. 국제학부 07학번 조민경입니다. 저는 지금 싱잉비틀이라는 K-POP 프로덕션 회사에서 작곡가, 작사가, 그리고 대표로 조미셸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K-POP 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고대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정대 후문에 있었던 돈가스집, 지푸라기라는 돈가스집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들었는데 거기 정말 좋아했었고 그 아남 오거리 쪽에 아직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인류 노래방 사장님 덕분에 좋은 가격에 정말 노래 많이 즐겁게 불렀었습니다. 학생 시절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실험하고 그걸 통해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잘하는 것, 못하는 것, 좋아하는 것, 싫어하는 것들을 학생 때 실험을 해봐야 조금 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새 저희 후배분들이 취업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여유가 없어서 대학생활에서 되게 공부와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하느라 바쁘다고 들었어요. 근데 직장인이 되면 더 울기가 힘이 드니까 학생 때 고대는 또 뭐 고연전 입신렌치 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많고 뭐 4.18 마라톤 같은 뜻깊은 행사도 많은 좀 학교 생활을 다양하게 하면서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학교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리고 재미있게 학창시절도 보내고 즐기기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음악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한 매체 그리고 툴인 것 같아요. 저 또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을 통해 너무 많이 즐거운 일도 있었고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아니면 우리 가끔 이불킥하는 짝사랑 막 이런 거 할 때도 음악 들으면서 많이 이불킥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감정들을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이 정말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고 음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, 자신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. 고대 가족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. 앞으로 고대 필승, 전승, 압승! 더 많은 이야기는 고대 투데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